337. 3 7 7. 노래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느새 무대가 되어버린 화원. 9살 연아와 딸바보 기환 씨. 함께 부르는 노래로 가족의 하루가 시작된다. 네, 어서 오세요. 하루 오셨네. 급하다 그냥 빨리 왔네. 어제 주문받은 화분을 보내는 날. 개항하고 애니도 두 개? 네, 개항하고 애니도. 가수 김연아 안녕. 개항품 어디죠? 네. 개항품 어디에? 연아가 있으면 개항품. 꼭 들여다보는 단골 기사님이다. 연희동 거. 연아 유명인이에요. 유명해 여기서. 뭘로 유명한데? 유명. 뭐 이거 저 전국 노래자랑도 나갔지. 뭐 개항고 문화재 행사 다 나가지. 뭐 완전 유명인사. 지난 6월 KBS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했던 연아. 9살 어린 나이와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로 화제에 올랐다. 신기하고 귀엽고 노래 잘하니까 아주 들어볼만 하더라고. 기분 좋아요. 엄청 많이요.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 있으면 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아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대령 씨다. 엄마, 아시죠? 빨리 주시면 머리 자체가 저리 가 빨리. 너네 16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엄마 나 좀 해줘. 아 나하고 너는 더 차이 나니까 저쪽. 엄마가 나 좀 해줘. 아 너네끼리 놀아야지. 지금 놀면 진짜로. 놀면 어떡해? 놀면 오빠 진짜 나빠. 안 나쁜 사람이야. 16살 차이 동생과 온몸으로 놀아준다. 엄마 나 그만할래. 나 진짜. 아니 할 거야. 오빠 아직 묵지. 아. 오케이 오케이 와라. 안 나면 지금 나가 이뻐. 찌. 아 싫어. 오빠 오나? 알았어. 알고 보니 연아 밑에 동생이 또 있다. 이거 내가 잡았어. 아니, 그래도 이거 지워줘야 돼. 이거 봐. 아, 나 싫어. 아, 그럼 오빠한테 가자. 예. 내 이름은 파인애플. 애플이야? 사마귀가 지금 중요한 오빠. 오, 얘는 좋겠다. 사마귀. 아, 맞다. 노인제. 요즘 곤충에 푹 빠져 있는 5살 막내. 연우. 야, 그 열개? 어, 얘는 원래 이런 걸 잘 날아. 나 싫어. 아, 그거 왜? 어, 그거 날라. 안 날아가. 옷 얘는 되게 예쁘다. 야, 누나도 만질래. 오, 잡았어. 어, 날라다니지 마. 잡아. 잠깐만, 여기야 누나 줘봐. 한 번만 누나, 한 번만. 아니, 여기야. 형한테. 아, 싫어. 아, 전 싫어요 이거. 아. 내 동생 맞아? 이게 왜 귀엽기만 한데? 얘 너 얼굴 올라간다! 아니야, 저 잠. 아니야, 귀여워, 이거 봐. 뭐 귀여워? 뭐, 파인애플? 토마토 아니었어? 초록색이 토마토야. 얘가 파인애플.
오, 진짜 얘 활발하다. 걔는 몇 살이야? 10살. 10살이야? 어, 연우보다 형이네. 형이라고 해봐. 연우보다 형이잖아, 10살이면. 형. 사막이 형님! 아, 형 부탁드립니다. 연우가 들어오면 매번 한바탕 난리가 난다. 연우야, 아들들을 어느 정도 키웠다 싶었을 때 누뚱이 딸 연아가 찾아왔다. 그리고 연아가 5살 무렵 기적처럼 막내 연우도 찾아왔다. 아빠 나이 50줄에 만난 연우. 이쯤 돼야 늦둥이다. 큰애들 또래 같은 경우도 보면 형제들이 거의 한둘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저희가 비교를 하면 해준 게 없으니까 지금도 아이들한테도 말을 하는 게 저희가 키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키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잘 커준 거라고 말을 해요. 가수가 되고 싶은 연아의 꿈이 방안 구석구석 가득하다. 난 승민 오빠인데 이제 트롯 경연을 보게 되면서 이 오빠를 알게 되어서 이제 팬클럽 가입하고 공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인이랑 이런 거 다 현수 조그마한 미니 현수막도 받고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쓴 가사예요. 이번에 오빠 나온 욜로욜로라는 곡이고 이게 오빠 포토카드인데 오빠는 거의 다 폴라로이드가 전부고 이런 것도 이제 아직 케이팝보단 트롯이 더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취미로 모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공격하라! 다 끝난 줄 알았던 유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내 대장님. 연우야. 아니야, 내가 대장님. 왜? 좋다는 표현이 너무 막 과하면 엄마 아프지. 엄마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날 늦게 나왔어? 너가 늦게 찾아온 거지. 그렇게 예쁘게 나오려고. 맨날 살찐다고 맨날 운동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아니지, 아빠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아직 손 많이 가는 연우는 엄마 전담. 밥이랑. 연아는 아빠와 짝꿍이다. 우리 연아는 여자 사람한테 행복 주고 즐겁게 해주고 에?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지? 그래야지 앞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막상 해주려고 하니까 뭐 해줘야 될지 모르지. 지금 그러지.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친구들이 나한테 또 오는 거야. 연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야 딸이니까. 아빠의 엔돌핀. 당연히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래. 말을 하면은 막 하나 쳐가지고 또. 아주 그래야 해. 아주 그래야지. 아주 그래. 왜냐하면 누구니까? 나 왜 대답을 못해? 딸이니까. 야 복수. 딸이니까 한 표, 아빠가 한 표 던졌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이다. 이거 안 매웠는데 매워. 잠든 아이들을 눈에 담으며 시작되는 하루. 애들은 자는 모습이 제일 이뻐. 이제 잘 때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쑥 큰 모습도 보이고 벌써 쟤들이 저렇게 컸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한 아침 도시락. 아니 오늘은 더 요리사 같아. 오늘은 양배추가 없어. 그래서 오이로 했어. 여름에 오이가 좋대. 그러니까 이거 요리사 체질 아니야 원래. 위에 두 개는 그냥 야채, 밑에는 계란.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는 꼭 챙겨주는 유진 씨다. 좋습니다. 갔다 올게. 안녕. 가족끼리 화이팅. 아침에 빨리 나오면 기분이 좋아. 일 있어가지고 예. 새벽에 나가는 기분 좋아. 약간 목이 쉰 것 같아요. 원래 갑상선지고 있는 후부터는 조금 긴장한다거나 좀 피곤하면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바로 새더라고. 바로. 6년 전 암 수술을 받았던 기환 씨. 수술하고 헌 후에 제가 몸이 한 10kg 이상이 빠졌어요. 10kg 이상이. 그러니까 힘이 없고 축 처지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지. 성격도 바뀌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누뚝이 나누니까 그런 부분들 애들이 활력소가 돼준 거예요.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출근하는 일터. 잘 있었나? 딱 들어오면은 편해. 편해. 여기가 하우스라 많이 뜨거워요. 그래서 새벽에 대부분 새벽에 나와. 문을 열어주고 하초들이 너무 뜨거워. 매일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고 아침 저녁 샤워를 시켜준다. 생각 없이 나무를 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죠. 있을 동안. 잠시라도 눈길 주지 않으면 금세 그 빛을 잃고 마는 식물들. 선명한 초록을 보기 위해서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개업 화훈. 요즘 같은 불경기엔 가까운 곳은 기환 씨가 직접 배달한다. 우리가 순발력이 좀 있어요. 느릿느릿 하다가도 갑자기 손살같이. 먹이를 찾으면 바로 쏴버리는 것 같지. 바로 움직여요. 여기인데? 예, 주유소. 주유소 있는 쪽이요? 주유소 있는 쪽이 여기 바로 큰 길로 계단으로 돼 있는데요? 아, 계단 말고요. 아, 주유소. 어, 알겠습니다. 예? 맞네. 여기다, 여기다? 생명함이 처음인데. 아. 생어망을 이 명함을 엊그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대박 나세요. 어 사장님 잘 되실 거예요. 인상 좋게 주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사장님. 네, 네. 네 잘해드릴게요. 어 좋은 공부 하시네요. 네. 그날 저녁. 오빠 여태 깨웠어. 내 거? 어? 내 거야? 선물이야? 네. 가다가 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다시 가자. 사. 응. 딱 받고. 연아가 원하는 건 뭐든 꿰뚫어 보는 오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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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좋아? 응. 뭐 얼마 안 해요. 뭐. 나중에 열 배로 쳐서 갚아야죠. 공짜는 없죠. 짜장면? 응. 꿀? 연아에겐 든든한 오빠. 엄마에겐
애교 넘치는 아들이다. 고기. 고기도 소고기? 고기. 어, 얘는 고기면 고기 타려. 엄마 고기를 안 사줘서 그래. 이제는 너가 엄마 소고기 사줄 나이가 되지 않았어? 난 니네 때 널 키웠잖아. 이제 너가 엄마를 돌봐야 할 시기야. 유난히 사이좋은 남매. 언제 이만치 컸을까? 단 하루를 살지 못했던 아이. 이란성 쌍둥이였던 연우와 꽁지. 함께 나왔지만 막내딸 꽁지는 세상을 보지 못했다. 아이를 가슴에 묻은 채 수목장을 했고 꽁지는 그렇게 연아 연우와 함께 자랐다. 이 안 좋은 부모 만나서 그랬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항상 예쁘게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근데 이걸 이 나무를 애를 키운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잘 큰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안이 돼요. 나무로 커가는 아이가 이제 아빠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날 저녁. 아, 이게 뭐야? 얼른 빨리 오라 그래.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도 떠내려가겠어.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연우가 곤충채집 하러 가자고 떼쓰나 봐요. 안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연우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아빠. 연아가 나섰다. 여보세요. 연우야. 누나랑 이 스티커북 있잖아.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고 누나가 사마귀 색칠공부 도와 뽑아줄게. 응? 와봐. 아, 메뚜기 많다. 이거 네, 이렇게 있어야지. 아, 저 나무에 매달린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빨리 가서 프린트 잘 되나 봐. 봐봐. 야, 프린트. 한 장 나왔어. 아, 나왔어? 어. 골랐는데 없죠. 온 가족이 펼치는 합동 작전. 와, 이런 나는 그림도 있네. 나는 그림도 하나 해줘. 김현우 딱 좋아하게 생겼네. 나는 거? 아, 또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안 한다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딱 준비해놓으면 걔가 앉아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걔 와서 준비하면 핸드폰 들어보려고 금세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딴 짓을 안 하고 한다는. 요구가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안녕하십니다.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고추 원장님. 다녀왔습니다. 잉크도 한번 해주고 엄마. 연우 데려오면서요. 저녁에 저녁 메뚜기 잡으러 가다. 매일 한 번씩 저러면은 집에 와서 계속 보채요. 근데 연아가 전화 와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여기서 곤충 그림 그려준다고 하니까 지금 좀 많이 차거든 이제 온다고 그러네. 갈색. 연아가 아빠의 구세주다. 날개 부분은 약간 초록하고 노랑을 섞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 이래도 괜찮은데. 색칠하니까 연우야.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밖에 할 말이 없지? 어? 좋아밖에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이거 그런데 진짜 같은데? 저리가 엄마인데도 뭐 진짜 이거는 색이 조금 어렵네. 이거 왕관이야 뭐야? 왕관. 오, 왕관도 씌워줬어. 상화기? 생일이야? 아니, 왕관. 근데 싸우려고.
싸우려고 아 자기 동생을 쥐락펴락 아빠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연하다. 먼지가 많아. 근데 어디 특별히 물놀이장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요. 여기서 이제 원래 여름에는 여기서 자주 하거든요. 물놀이 시켜주려고. 여기에 꽂혀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달아놨어야 되는데 굴러다니 잃어먹어버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해줄 걸 하는 이제 후회가 있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속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훨씬 낫지. 접착력이 훨씬 나. 궁여지책, 화원에서 쓰는 접착 테이프를 붙여본다. 유치원을 마치고 온 연우도 신이 났다. 수영 장소류에 한 달음에 내달리는데 예상과 다른 모양. 나 여기 더 넣어줄게. 시원한 물. 야, 들어가서 빨리 옷 신어 가라, 이거. 어디 있어? 옷 가져왔대, 얘는. 아빠, 이거 좀 넣어줘. 아빠, 물 좀 더 채워줘. 아빠의 마음을 아는 연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멜푸름 굴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계에 만끽하면서 이 여름을 더위를 훨훨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들어봐. 야, 너 자리. 연우. 얘가 들어가 여기. 오늘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 그런 굴장의 진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아빠 좋아. 아빠 좋지? 어. 유진 씨도 뭔가를 준비한다. 물총 만들었어. 어, 물총이다. 아빠가 함께 해주기에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수영장. 최고의 여름이다. 아빠가 풀장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창 한번 해보세요. 심청이 얼쏘 은동바라 얼쏘 우리 부친 구원들 산으해가 조금 비쳤더니 이런 따바바 여기다 올려. 신청이 들어온다. 어려. 문전에 들어서며 어이. 아버지 시인들아 네. 니 허며 시장인들아 허리까 덩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임밥이고 잡수시오. 주고받는 호흡이 척척. 기가 막혀 딸의 손을 흐려다 훅훅훅 밀며 이제 웬일이냐? 네 모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홀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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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이제 흥이 있다 보니까 더 쉽게 배우고 힘세 넣어주니까 재밌어요. 이제 수술한 뒤로는 제가 원래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래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딸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형을 돋구기 위해서 가게에서 일하면서 재밌잖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먹는 밥맛 어때? 맛있어. 그 누구 때문에 그 시원함을 아빠. 아빠 비디 말하지. 그래서 아빠가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지. 뭐든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연아가 좋아해 주니 그저 고맙다. 오늘 연아 신나지? 아주. 연아 예쁘게 심어줄 거지? 물티 없어. 나도 심어? 진짜? 연아도 심을 수 있지. 연아 아기 때부터 꽃바구니 같이 만들었잖아. 꽃집 딸인데 거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잖아.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일을 하는 거 일을.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찍은 사진 올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일이 많아요. 본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애엄마랑 같이 가서 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밑줄 달라나니까. 도착한 곳은 한 미술관. 엄마 저거 봐. 그거 우리 가게에서 봐. 그거 전에 아빠가 심은 건데 이렇게 좀 시들었잖아. 그렇지. 꽃부터 살펴보는 유진 씨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큰 조경이 전시장을 저한테 맡겨놓고 꽃 같은 거는 저한테 다 관리하게끔 해주신 분들. 이곳 일을 소개해준 지인들. 아이고 선생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겠네. 잘 있었어? 네. 연아도? 선생님 건강하시죠? 네. 요새 그냥 연아는 요즘 노래 연습 많이 하니? 네. 아, 뭐 요즘 판소리부터 하느냐 아니면 가요 하나? 요즘엔 가요죠. 요즘엔 가요. 선민 오빠는 만나? 19일날 보러 가요. 그래? 네. 이곳 관장인 교수님이 연아 얘기를 듣고 궁금해 들렀다. 커피 가는 거지?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 외국 거지.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진짜? 전국 노래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 다로 나오지 않아? 그리고 뭐 볼까요? 그래, 아무나 너 부르고 싶은 거 불러봐. 교수님 앞에. 야, 교수님 앞에서 연구하는 거야. 즉석에서 나오는 노래가락. 어디든 자기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자신감이다. 아이고, 이거 보물을 키우고 있네, 보물을. 아니, 어? 여기 저희 집 안에 와서 즉석으로 노래를 하니까 그 보물을 키우고 있어. 교수님이 아빠한테 보물이야. 조용히 마시죠. 연아야, 아빠가 좀 잘 놀지? 아주 잘 놀지. 이렇게 막 봐봐. 행사장 가서 그래, 나 나오라고 불러내가 좀. 아빠의 키를 그대로 물려받은 연아. 아빠랑 딱이랑 그러고 노는구나. 선생님, 제가 애들은 밝게 키우고 싶어요. 하던 거 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연하고 가면은 연하가 이제 형이 있으니까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하겠어요. 혼자 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애도 생각하고 나도 즐겁고. 조경 작업을 할 시간. 옷까지 갈아입었다. 며칠 전 사둔 꽃들. 연아도 고사리 손으로 거둔다. 제가 하고 싶어서 꽃이 예뻐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는 거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랑 되게 꽃 심는 되게 그런 거 재밌어요. 네, 이래도 꽃집 딸이야. 응, 꽃집 딸 맞아. 재미는 수없이 꽃을 봐온 연아지만 이렇게 직접 아빠 일을 돕는 건 처음. 아빠 손을 눈여겨본다. 네. 나랑 우리랑 수민이 오빠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요 핸드폰 번호로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와산 어시장님 행사. 어, 잠깐만. 승민이 행사. 승민아! 거기 행... 잠깐만. 행사 때... 이날 그러면 같은 날이잖아, 오빠랑. 그러네. 어! 와산 어시장님. 아니, 그러면 오빠, 축하. 오빠 무대에 거기 연하에 서는 거야. 진짜? 축하. 단독곡으로 쓰네, 연아. 같은 무대 듀엣으로 쓰고 싶어 했는데 연아 단독 무대 생겼는데? 아, 나 지금... 눈물 나려고 어떡해. 왜 오세요? 아니, 연아가 항상 노래를 처음 하면서부터 꿈이 엄마 내가 오빠를 보면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오빠랑 같은 무대에 서는 게 꿈이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빠랑 같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그 주최 측에서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감개무량. 생각지도 못한 게 그냥 어떨 때 내가 지금 황당하네 생각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연아가 방으로 들어간다. 벅찬 감정을 간직하고 싶은 걸까? 그냥 어차피 숙제도 있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연아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된 이유. 승민 오빠. 기쁘기도 한데 또 한쪽은 부담감도 있죠. 부담감? 부담감은 이제 더 이제 꿈을 이렇게 됐잖아요. 오빠가 쓰는데 제가 똑같이 쓰는 거니까 제가 노래를 못하면 어쩌지? 해서 엄마 아빠가 나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해서 부담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과 설렘에 쉬 잠 못 들 것 같은 밤이다. 저희가 천혜장소라고 그러지. 나를 위한 공간. 평소 출근보다 일찍 나선 기환 씨. 6년 전 갑상새 마음 수술을 받은 이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피로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틈을 내 이곳을 찾는다. 학도 날아가고 주름이도 날아가고 와 아주 날아가 오 멋져. 운동은 물론 자연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막내 연우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70 중반. 갈 길이 멀다. 제가 이제 내일 모르면 어떻게 보면 60 나이에 지금 6살짜리, 10살짜리. 더군다나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인데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해야 될 때고. 연우도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침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데 가서 하루하루.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 몸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게 최선이지.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지키는 아버지로 그렇게 힘이 돼주고 싶다. 불경기로 힘든 시기지만 다행히 오랜 단골 손님들의 주문이 간간이 들어온다. 서양나 이름 만천홍이라고 모양에 따라서 꽃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밑부분이 좀 밋밋하니까 이걸 심어줘야지. 이제 이랬을 때하고 이런 걸 하나를 심어주면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옷 입으면 어디 나가면 액세서리 하잖아요.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매일 꽃을 만지고 사는 즐거움. 이 일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 하루도 싫었던 적이 없었다.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나가면은 그 희열감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저희 식구가 먹고 살고 있고 고마운 존재죠, 꽃이라는 게. 확실히 처음과 끝이 이제 딱 모양이 나왔죠. 이럴 때 재밌어요. 만들어서 나갈 때.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 까리. 다시 태어나면 연아처럼 가수의 꿈을 키우고 싶다는 기환 씨. 화원을 하기 전엔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승승장구했었다. 그러니까 여빠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른 나이에 그래도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한 게 그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자만도 했었고 그때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이제 좀 집을 넓혀가려고 갔던 집에서 전세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애들 데리고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그러기 바로 전에 아빠가 또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임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건강 악화에 경제적 악재가 겹치며 절망에 빠졌던 시간 꽃시장을 다니며 위로를 받았고 화원까지 하게 됐다. 비록 많지 않은 수입이어도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 지금 기환 씨에겐 이보다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오라고. 안 오면은 이제 저기 이제 뒤통수 간지라서 잠 못 자. 기억만 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키운 나무를 오늘 또 한 그루 시집 보낸다. 최대한 상품 깨끗하게 잘 살게끔 해서 보내는 거죠. 싹 틔우고 꽃 피우는 인고의 시간을 함께했기에 그냥 물건이 아닌 아이들. 어디서든 잘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과 한편으론 보내고 싶지 않은 서운함을 그렇게 또 떠나보낸다. 안은 엄청 시원할 거야. 근데 방학 끝난 데가 있어서 사람 많이 없을 거 같아. 엄청 큰데? 엄청 크다. 야, 여기 3, 4인실. 학원 끝나고도 오고 수련관 갔다가도 오는 단골 노래방. 코인 노래방집이에요. 연아와 엄마의 데이트는 주로 노래방. 오늘은 행사를 앞두고 연습을 하러 왔다. 동영상을 찍어 함께 보며 부족한 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잘했어요. 노래. 정말 대단한 노래시야. 매력이 넘쳐요. 기분이가 아주 우주보다도 많이. 엄마랑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오면 우주보다도 더 좋아요. 우주보다 100배, 1000배, 1만배. 제가 난 애가 맞나? 아, 실감이 정말 안 날 때가 있을 정도로 연아는 좀 자신만만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본인 욕심을 많이 내고 연습도 하는 편이긴 한데 최소한의 이제 엄마 아빠로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노래는 물론 노래에 맞는 동작까지 정해본다. 노래방에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의 동영상을 보는 연아. 몇 달 전 나갔던 경연 대회다. 외국 잘해서 1등해서 네.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아, 귀여워요. 4번 참가자고요. 김연아 양. 저 때 연아는 몇 등했어요? 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심사위원은 점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문자 투표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때 속상했겠네요. 아니요, 별로 속상 안 했어요. 이거를 경험 삼아서 뭐 다른 경연 대회에서도 더 부를 수 있으니까. 경연은 지금 많고 많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 전 어리기 때문에 미래가 밝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좋은 경험이 있기를 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다. 그럼 누구 영향인 것 같아요? 말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 그쪽에... 아니지. 엄마? 잘 모르겠네요. 둘 다 말은 예쁘고 멋지게 자라줘서. 솔직히 노래는 엄마, 끼는 아빠. 그걸 둘 다 잡았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말도 생각도 똑소리 난다. 내일 행사에 가져갈 짐을 싸느라 바쁜 두 사람. 여기 있다. 이거는 승민 오빠 옆에 연아. 왜 내 게 더 찌네? 너네가 큰 거니 옷이 이제 작아진 거니? 이렇게 쓰. 오케이, 됐고. 가족이 단체로 입을 남승민 가수의 팬클럽 의상. 씩씩하게, 힘차게, 네? 가볍게 놀다 와. 박수, 몸 풀고. 긴장을 풀어주는 아빠. 가수의 꿈을 키우기엔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연아 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시작! 무대에 오르자마자 딴 사람이 되는데 이내 좌중을 휘어잡는다. 눈을 마주치며 온몸으로 응원하는 기환 씨. 아빠가 있으니 세상 두려울 게 없다. 눈을 뗄 수 없는 자신감. 지금 이 순간 오직 연아만의 무대다. 송가인의 검은 모야 준비했습니다. 기세를 이어 다음 곡까지.
이제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무대를 즐기고 있다. 세상에서 오로지 연하만 보이는 딸바보 아빠가 여기 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앞으로 승승장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어우,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으실까. 오, 연아, 야, 연아 멘트 어디서 나왔어? 알려주다 하는 멘트가 너무 좋은데? 네? 아, 대박. 다른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영돈 좀 주세요. 내가 나중에 대표님한테 다 갚아야 되잖아. 잘한 것 같아요. 잘했고 이런 무대 첫 무대인데 나름대로 뭐 멘트도 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했고. 아주 그 최대의 무대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놀아보자. 어차피 오늘 아니면 다시 못 올라올 무대잖아요. 아, 다시 초대하면 올 수도 있지만 다시 못 올라올 무대인데 그리고 오늘뿐인데 내려봐주자. 아, 그럼 왜 나가? 잘했어, 잘했어. 아, 엄마는 막 눈물이 나서 혼자 쓰러져요. 왜 울어? 그냥 감격스러웠어. 아니, 무대가... 아,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났었는데 무대를 보니까 이제 좀 난 떨리지도 않았어. 너는 안 떨리는데 엄마가 떨리고 엄마가 눈물이 흘렸어. 난 안 떨렸는데 무대를 자신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딸이 그저 장하다. 이제는 팬클럽 모드로 변신. 오, 김기순이. 기순. 어, 김기순이. 빰빠밤. 빠바바바바밤. 김기순이 됐어. 김기순이 이제 승민들레로 변신을 해가지고 내 응원 가려고요 지금. 제대로 즐길 시간만 남았다. 연아야 축하해. 연아. 아이고. 이다. 예쁘게 해. 파이팅입니다. 소리 나노. 네. 감사합니다. 아, 연아. 힘내라고. 네, 준비했습니다. 더 좋은 날, 좋은 꿈 가지고 큰 사람 되라고요. 팬클럽 막내 연아를 알고 있는 승민 어머니와 함께 가수 남승민을 응원하는 가족. 엄마 아빠에게도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다. 우리 승민들레 가족분들 중에서 오늘 그 제일 나이가 어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연아라고 하는데, 네, 연아라는 친구가 오늘 이렇게 커서 정말로 큰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승민 오빠가 이름을 불러주니 가슴이 두근두근. 발그레 얼굴이 상기되는 연아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무대. 축제가 끝이 났다. 떠나기 전 팬들과 만남을 갖는 가수 남승민. 오빠만 바라보는 연하다. 아, 너는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봤어, 내가. 어? 오빠가 내 노래를 들어줬다니 날아갈 듯한 기분. 노래 왜 이렇게 잘해? 팬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우리 연하 동생인데 항상 옛날부터 보니까 이제 저 어머니한테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뭐 연하가 뭐 노래 공부하고 뭐 학교 이렇게 학업에도 집중하고 그런다고 해서 큰 가수가 또 되기를 또 제가 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출발. 출발. 자, 출발. 자 다 끝났다. 가자. 꿈 같은 시간이었다. 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파이팅. 다녀오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유진 씨가 안 쓰던 방을 치운다. 잠깐만. 치울 거 없잖아. 일단 그 밑에 은하야 물티슈로 오빠 거 책상도 좀 닦아봐. 너 키보드 대박. 휴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방 좀 치워놓으려고 정리하고 있어요. 올 초 입대한 연아의 바로 위 오빠. 연아는 안 하고 여기 있을래. 너는? 그래 오빠 오기 전에 많이 올라가 있어. 응. 왔다. 어? 안녕. 안녕. 오빠 아니잖아. 오빠 왜 아니야? 오빠 아니야. 얼굴 탔다. 네? 얼굴 탔어. 네. 네. 몇 개월 사이 늠름해진 오빠가 조금 낯설다. 오빠 아니야. 밥 먹어야지. 왜 머리가 까치야? 야 언제는 거기 밥이 맛있다면서. 맛있어. 얼굴이 좋그래 알았어. 오빠 머리가 까치 됐어. 남자가 된 것 같아 남자가. 얼굴이 까무잡잡해져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아침부터 해놨다. 원래는 제가 많이 잘 먹기도 하는데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 거야. 좋습니다. 너 저기 연아 정노래자랑 나간 거 알아? 응 알죠. 그, 아 그거 봐서? 유튜브 봐서? 어때? 신기하지. 신기하지? 제일 젊은 분 한 분. 연아의 근황도 전해주는데 아들을 보러 기환 씨도 서둘러 왔다. 네, 이사해야지. 야 군수, 군인이 군인다워야지. 네? 그래. 또 하시는데 왜? 응? 이거 뭐 말 안 해, 말 안 해. 그래서 안 해야지. 잘 갔다 왔어? 네, 뭐. 어, 밥은? 요즘 밥은? 먹었어요. 야, 얼굴이 더 좋아졌어. 그래도 운동 오고 가니까. 네, 그치. 운동 오고 가니까 웬만하면 힘 안 들지. 월요일에 시험 보러 가야 돼. 모르겠나? 네. 야,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서 공부 돼? 요즘에 좋아, 요즘. 대단해. 네.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다 알아서니까. 응? 아, 그, 괜찮겠어? 어떤? 열심히 했어? 어, 뭐 그냥 엄청 신경 쓰진 않고 그냥 밤에 전기공사 산업기사. 아, 전기공사? 어, 전기공사. 그래, 그럼 옛날부터 거의 내려오는 게 있어. 뭐든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다. 유명한 저 일화도 있고 막. 다음 날 아침부터 유진 씨가 바쁘다. 연우 태어나고는 다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지금 다녀오려고 챙기고 있어요. 문성이 온 참에 떠나기로 한 여행. 대령! 오, 계란도 터지고. 소스 굽고 있는 거야? 어디 피난 가는 거야? 피난 가지. 지금 가면 어 맞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너 가방에 뭐 있어? 나는 모자도 있다. 햇빛이 따가울까 봐 모자를 준비했지. 날아갈 기분이죠? 솔직히 6살 넘고서는 가족 여행을 거의 안 가봤거든요. 6살 넘어서 가족 5명 이상이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자. 넷. 유진 씨의 설렘만큼이나 묵직한 먹을거리. 이번에도 큰맘 먹고 차를 빌렸다. 엄마 타고 이거 할머니는 엄마 이거 다시 펴. 연아 연우와 다닌 적은 꽤 있지만 위에 두 아들까지 합세한 건 처음.
조금 늦었지만 다들 기다렸던 가족여행이다. 함께 갈 일행이 또 있다. 연아의 외할머니. 그래도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놀러 가다 보면. 아이고, 윤선이 왔네. 유진 씨 못지않게 싸온 음식들. 차가 묵직하다. 가족들 축하하니까 하룻밤 다른 세상 살러 가는 거죠. 멋진 인생,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도착한 곳은 태안. 짐도 사람도 내리는 데만 한참이다. 피난 가나 봐요. 이거 모자 떨어졌다. 누구 모자지? 모든 것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거 하나. 기완 씨의 지인이 집을 내줬다. 이 바다를 보시고 살아가지고 마음도 너무 넓으신 것 같고. 한국의 남자로 너무 이제 들어보 너무 자상하신 것 같고. 난 또 바다가 또 바다 옆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노래가 전혀 나오더라고. 갈매기 바다 위에 날지 말아요. 여기만 할까 더 할까? 넘치는 흥이 연안의 스타일. 두 잔. 이거 얼마 줘요? 넣고 있어요. 아니요, 그 커버디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전부 다 갖고 오셔가지고서 내가 대접할 것이 없네. 건배! 네. 좋아요! 네. 어우 목소리 하나 좋다. 어느 집안 아들이냐. 다 같이 먹는 점심 한 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바다로 나온 가족들. 오케이. 내 한 마리. 오 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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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소라게 또 있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여기 숨도 여기 있다요. 안 보여. 보여 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우리에다 놓으면은요. 여는 너 이거 야. 자연 탈모를 없애주는. 자연 탈. 야 이런 자연 그러네. 자연 탈모도 없애주네. 자연 자동적으로. 뭘 만들었나? 아 됐어. 아마 음악가가 될 거야. 음악가? 오. 연애 연우도 이렇게 해줄까? 해서 우리 셋이서 사진 찍을까? 연애 아빠 뭐 같아? 괴물. 괴물? 괴물 같아. 손님 뭔다 손님 오신다. 절로 노래가 나온다. 드디어 오신다. 야 바다에서 바다에서. 인사 바늘이 지만 오는 손님. 오. 삼월의 엄선님. 연우야. 삼척 동자도 아, 손님 바다에 손님이 왔다. 우리 연아가 왔다. 바다에서 들어오니까 진짜 환상이네. 환상. 우리 연아 멋져. 가족들 다 모이고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이 바닷가에 와서 노래를 한 곡 선사하고 싶다. 가족들에게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고등잎 떨어진 덜 밝은 밤에 너와 구나하고 내 청춘이 못 가게. 오, 이 바닷가에서 딸내미 노래 듣고 이게 너무 좋네. 어쩌면 연아가 가장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이들 가족. 오, 잘한다. 잘한다 김연아. 연아 때문에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래! 모래! 연아가 있어 열심히 살고 싶다. 이쌤이 아빠한테 좀 줄까? 딸 바보 곱하기 한 100쯤 되는 것 같아. 연아가 태어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 아빠는. 아! 이제야 찍어보는 가족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나오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다 같이 모여서 나온 거. 처음 아니야? 하루지만 이 짧은 순간이 평생 뭐 수십 년 산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연하 연우 이렇게 해서 늦둥이로 낳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새삼스럽고 좋은 게 우리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애들도 우리 기억 속에 제일 어린 모습의 오늘인 거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지 쟤들이 태어나서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자녀나 애들이나 뭐 다 그 과정을 견뎌주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오늘이 있으니까. 아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잖아. 응? 이런 날도 있으니까 자기도 항상 힘내고 건강하게 잘해야지. 내가 또 열심히 하고 너무 이게 하트 야 이거 하트 이 우리 옛날에 사람들 이거 힘들잖아. 아 눈물 날라고 그래. 사랑해요. 자기가 그래도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니까 우리 가정에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고 많이 아팠는데도 잘 이겨내고 건강해져서 고맙고 사랑해. 오래 묵혀둔 응어리를 다 씻어내는 두 사람. 울지 마. 아유. 이게 행복의 눈물이야. 행복. 기쁨의 눈물이야. 고생했어, 지금.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못 들어준 남자로서 너무나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 적도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시골에 있어서 진술을 왔거든. 근데 저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가슴에 밀려드릴 거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무거웠고 아이들이 잘 자랄수록 잃어버린 아이 생각이 나곤 했다. 말을 하면 힘들고 말을 하면 눈물이 나고 서로 힘드니까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내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왜 아빠는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모를 거는 아니잖아요. 아 이게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이게 흘리지 말아. 그렇게 너무 자동으로 이게 나오니까 자기야 화이팅. 교사 없이 화이팅 합시다. 짜자자자. 특유의 장난기로 분위기를 바꿔본다. 몰라. 부부라고 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이제는 좀 더 홀가분히 걸어가도 될 것 같다. 며칠 후. 절에서 꽃 주문이 들어왔다. 잘 가보자. 비가 많이 와서 꽁지나무가 걱정된다는 연아도 화원에 들렀다. 바람 불어가지고 다 넘어졌다. 귀여운 거 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꽁지를 동생으로 불러왔던 연아. 안녕!
공지 안녕. 이따 언니가 또 불러준대. 공지야. 안녕. 어, 엄마 공지 모양이 바뀌었어. 무거워서 그래. 여기가 지금 비 많이 와. 아니 비 온다. 시원하대 공지. 엄청 뜨거운데. 아니 어제 보기만 해도 두 개밖에 꽃이 안 폈는데 다 폈어. 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가족 여행에서 남편과 속마음을 나누고 많이 편안해진 유진 씨. 가자, 이제. 가자. 응. 엄마가 내 나무가 되죠. 내 우산이 되죠, 엄마. 비가 많이 오고 얘들 다 물이 안 스며 들죠. 엄마, 잠깐만. 비가 비비비. 오늘 첫 작업이 시작된다. 꽃 만드는 사람은 뭐든지 똑같을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컨셉도 달라지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하얀색에 비 오는 날에 또 멋진 꽃을 또 주고 왔다. 꽃을 보듯 아이들을 보았다.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온 부부. 자식 키우는 재미는 일상의 고단함을 견디게 해줬다. 20년째 화원이라는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도 돌아보면 서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 좋은 점이 많죠. 일을 같이 하니까. 딱딱 맞아서 신속한 것도 있고 바쁠 때는 알아서 탁탁탁탁 알아서 일을 하니까 서로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늦둥이들 낳고 나서는 싸울 시간도 없어요. 싸울 시간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이제 애들 데리러 가야 되고 또 끝나고 나 집에 가서 또 애들 놀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싸울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것 같아. 정신도 없어. 그렇게 호흡을 맞추며 살아간다. 오전 내내 정성껏 매만진 화분. 단골 손님도 만날 겸 직접 들고 왔다. 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괜찮네. 꽃이 아주 좋습니다. 절에 놓는 거라 특별히 더 신경을 썼다. 이런 데 오면 또 조심스러워. 꽃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딱 때마침. 아, 장엄하게 좋습니다. 네. 백중날에 맞춘 꽃이다. 좀 지저분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머리카락,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대로. 손님은 손님한테 다니니까 왔다 갔다 그런 정도로 좀. 애들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대령이, 문성이, 연아, 연우 맞죠? 천재죠. 아. 너무 존경스럽잖아. 몇 번 애들을 한 번 알려줬거든요. 애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이러고 되니까 지금 하나도 안 있고 천재 아니세요? 천재? 특히 우리 연아. 연아는 기가 넘쳐서. 맞아. 기가 넘쳐요. 맞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다 키웠으니까 이제. 네. 근데 또 이제 좀 실망하니까 연아 연우가 태어나서 또 한 번 더. 그 그것 때문에 또 사는지도 몰라요. 또. 맞습니다. 어떻게 그 회복이 있고 길을 받아서 그 애들 때문에 또 힘을 또 찾아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만 바뀐다면 바로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상황이 막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마음이 잠깐 바뀌니까 아 이것도 나한테 주어진 아주 나를 좀 뭐랄까 단련시켜주고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에 또 위로를 받는다. 며칠 후. 너 기쁘겠어. 야! 어, 뭐 컨셉이야? 어? 몰라. 오. 응? 아주 이제 놀래겠는데. 아, 놀래. 엄마가 해준 거야? 응. 어머, 딴 사람 같아. 딴 사람? 어. 딴 사람 같았어요. 누구 딸이야? 누구 딸? 아빠 딸. 아빠 딸? 응. 야.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 모양. 너는 긴장은 어디다가 엿을 바꿔먹고 진짜. 안 떨려 너는? 안 떨리는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뭐. 한껏 꾸미고 가는 곳은
출발. 출발. 연아가 몇 달 전 참가했던 한 가요제. 오늘은 초대 가수로 섭외됐다. 딱 이렇게 보면 알잖아.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연아래. 이거 그 연예인들 사인이에요. 이제 모으는데 오늘도 가서 더 받아올 거라서 이제 종이 더 챙기고. 기성 가수들이 모이는 자리라 더없이 설레는 연아. 이쁜이 또 연아 아직 끼게 너무 많잖아 또 오늘 아, 오늘은 또 동원 많이 해줄 거야? 어? 그래 거야 그래. 지난번 만났던 정다은 가수가 연아를 챙겨준다. 어서 키 연아 키 잘 맞춰달라고 그래. 아니 오늘 다 커플룩이에요 색상이. 아 진짜? 어, 어떻게 잘 맞췄네. 아니 어떻게 색깔을 진짜. 이따 어허야 할 때 옆에서 춤춰야겠는데. 아니 기념사진을 진짜 하나 찍어둬야 돼. TV로만 보던 연예인. 오늘은 노래보다 팬심이 더 큰 연하다. 멋진 가수가 되자. 어? 화이팅! 특별히 오늘은 사랑해로. 와, 먹어야만 불러야겠네. 소개합니다 하면 무대 위로 올라오는데 가운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빠가 음악 틀어줄 거야. 오케이, 파이팅. 가요제가 시작됐다. 제가 아직 낳은 적이 없는데 네. 딸 아니냐 그런 네. 같이 지나가는데 아, 그래요? 닮았나 봐 나. 자 오늘 끼쟁이 특집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공주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연아 양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역시나 자신감 넘치는 연아. 가수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다. 눈을 떼지 않는 곳엔 어김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응원하는 든든한 아빠가 있다. 마무리까지 잘했다. 잘했어요. 우리 연아 형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김연아 형이었으면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연아 형. 자 이제 명연 순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곧장 아빠에게로 달려오는 연아. 칭찬을 듣고 싶다. 자, 우리나라 그 프론트 가수들의 위력 발표입니다. 저런 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기환 씨가 무대의 여운이 쉬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연아도 아닌 가는 청춘에 오돌로들 웃어나 보세. 오늘은 재밌었어요. 가수들 만나고 사인 받고 노래 무대에서 노래 부르니까요. 엄마는 연아 같이 이렇게 씩씩한 딸이 나오기를 바랬어. 왜? 왜냐면 엄마 아빠가 늦게 낳고 나이가 있는데 너무 약하면 더 불안하잖아. 나 아빠가 전생에 나라를 안 팔았나 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아빠다. 가요제가 열렸던 스튜디오를 다시 찾은 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았던 정다한 가수에게서 연락이 온 것.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겠다. 아 그래요? 어. 왜?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한번 그냥 들어보고 고쳐야 될 점 집어주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영광이지 영광. 근데 그 시점이 저희가 딱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1초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그냥 바로 그냥. 제가 평소 이제 연하양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연하양이랑 1대1로 한번 대화도 해보고 싶고 좀 뭔가 한번 노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르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오늘 와보실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야? 거야? 할게. 백것도 아닌데 내가 언어를 잡을 수가 없네. 연아 노래 잘하는데 연아가 이제 호흡에서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계속 노래 끝마디마다 숨이 딸리지. 그치?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하려면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호흡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막 뛰어버리면 나중에 힘들어 지쳐가지고 완주를 못하겠지. 네. 노래도 똑같아. 노래도 똑같이 나만의 호흡, 나만의 페이스가 있어야 돼. 호흡을 뱉을 줄도 알아야 돼. 내 것도 아닌데 먹었죠? 내 것도 아닌데 호흡을 먹었으면 뱉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노래를 불러볼 건데 호흡하고 호흡을 뱉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내 것도 아닌데 오! 내 것도 그렇지. 아닌데 오! 얼굴이 찾자 연하보다 더 집중하는 기환 씨. 또 호흡하고. 내 맘도 아닌데. 그렇지. 어깨 쓰고. 얼굴이 찾자. 그렇지. 벗어봐. 금세 감 잡은 연하다. 한 번 더. 내 맘도 아닌데. 한 번 더. 내 맘도 아닌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하면 엄청 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제배 안 했는데 가수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연아 이미 노래 소리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연아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죠. 많이 할수록 늘 것이고 적게 하면 적게 늘 거고. 아빠가도 가끔씩 이제 쓴소리를 한 마디씩 할 때가 있는데 앞에서는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는데 다음에 이제 뭐 할 때 보면 또 본인이 이제 또 귀에는 담권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제가 노래 잘해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이 노래를 하면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트로트는 어른들의 인생을 노래한 거니까. 그분보다 제가 덜 살았으니까. 물론 좋은 소리는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아빠 말 잘 들어. 아니 엄청 실수하네. 아니야. 응? 왜 얼었어? 왜 그러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런가 봐. 평상시 같지 않게 왜? 너무 좋지? 아니야. 너무 좋지. 평생 못 울어. 알아보자. 응. 아, 나도 연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연아 잘할 수 있지? 몸 쓰는 거. 몸 많이 써야 돼. 알았지? 호흡하는 거. 신경 쓰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갑습니다. 네, 아요. 네. 아, 귀한 시간 되셔서 네. 감사해요. 아유, 네.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연아야. 수고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개인 지도를 받은 오늘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다. KBS KBS KBS